식사들 잘했습니까? 아, 24쪽 아까 중요한 것만 뽑아서 다시 살펴보자고 한 부분 보고 갑시다. 24쪽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34번 집행관 사무소의 사무원, 이걸 세 번째 줄 공무원으로 보는 거 유추해석입니다. 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권리 실현은 꼭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뭐 A가 B를 상대로 1억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뭐 매매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걸고 소송에서 이긴 다음 B가 갚으면 다행인데 끝까지 안 갚으면 어떡하라고 강제 집행 들어간다고. 이제 법원에다가 A가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을 해달라 말을 안 들어먹는다라고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소위 말하는 옛날 말로 말하면 집달관, 집달관. 옛날에는 이건 집달관, 집달리 그랬는데 예, 집달관, 집달리가 일본식 한문이거든. 그래서 이거 집행관. 옛날에 집달관을 이제 집행관, 옛날 집달리를 집행관 사무원 이렇게 고친 거예요. 집행관 요건 공무원 맞아. 요건 집행하는 이제 총책임자니까 얘는 공무원 맞지만 이 집행관 사무원은 소위 용역들입니다. 그날 그날 일당 주고 끌고 가는 애들이야. 그래서 예능 공무원으로 볼 수 있지만 얘까지 그 일당 받고 가서 그 물건 드러내고 하는 이런 애들까지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집행관 사무원까지 세 번째 줄 공무원으로 보는 거 유추해석이고 36번에 소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두 번째 줄 중간 조합임원 이 조합임원에 청산인도 포함되는 거. 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되는데 이 임원급 조합의 임원들은 소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과 땅을 내놓고 뭘 아파트를 받지. 근데 이제 조금 큰 평수를 받으려면 돈을 더 내야 돼. 얼마를 더 내야 되느냐? 이건 조합과 건설회사 사이에 소위 밀당으로 결정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뭐 25평은 기본, 30평을 갖고 싶은 사람은 1억을 더 내라. 이걸 갖다가 협상을 잘한 뭐 30평은 기본, 35평 가진 사람은 뭐 가질 사람은 1억을 더 내라. 이렇게 밀당을 잘하면 조합원들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소위 엑스맨 짓을 합니다. 건설사에다 돈 받고 건설사에서 돈 몇 억 받고 25평을 기본으로 할 수 있는데 20평을 기본으로 하고 25평 받으려면 1억을 내놔라.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불리하게 돈 받아 챙기고. 그런데 이건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거든. 얘들은 공무원 아니거든. 그런데 이 인간들이 건설사와 소위 짜웅을 하고 돈을 받아 처먹으니까 그래서 소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조합임원들도 전부 뇌물죄에 있어서 만큼은 뭘로 공무원으로 취급합니다. 얘들 돈 받아먹으면 뇌물죄 적용돼요. 뇌물죄. 바로 이때 뇌물죄가 적용되는 임원은 거기 등록된 임원이어야지 여기처럼 뭐 청산인은 조합임원들은 이제 그거 하려고 들어간 놈들이고 청산인은 이게 잘못돼가지고 뭐 돈 낸 사람들 돌려주고 소위 말해서 이거 뭐 파장 정리하러 들어간 놈이야. 다 나가리 돼가지고 정리하러 들어간 놈이라고. 임원은 하려고 한 놈들이고 청산인은 뭐 정리하러 들어간 사람인데 얘한테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원들한테만 적용을 해야지 청산인한테도 적용시키면 요거 유추해석입니다. 발음이 되팔려면 시험에
두 번이나 나온 거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의 의미는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안 받은 경우여야지 운전면허를 받았다가 나중에 효력이 정지된 건 이건 안 받은 건 아니지. 받았다가 정지된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정리된 것까지 포함시켜서 해석하면 유치해석이죠. 38번은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미니카페 여러 사람이 와서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좀 소위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을 쓴 겁니다. 갑도 썼어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죄예요? 우리나라 비방하고 북한 체제 찬양하면 형법에는 없어. 국가보안법에 소위 말하는 뭐 찬양 고무죄라는 범죄가 있어. 찬양 고무죄. 바로 이때 이 북괴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들이 쫙 글이 올라왔는데 갑은 블로그 운영자니까 이거 위법 소지가 있는 것들은 삭제하면 되거든. 삭제. 그런데도 삭제하지 않고 이걸 방치한 걸, 이걸 방치한 걸 삭제하지 않고 이 불온에 글이 올라가 있는 불온스러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 내용이 올라가 있는 글을 지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걸 이걸 갖다가 뭐 불온물 개시죄, 불온 표현물 개시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얘가 쓴 게 아니잖아. 남이 쓴 걸 안 지웠다고 이걸 게시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건 게시죄로 처벌 못합니다. 이걸 게시죄로 처벌하면 이건 유치해석이야. 단, 갑이 스스로 쓴 글 이건 뭐? 아, 이건 게시죄에 해당돼. 지가 쓴 거니까. 그래서 남이 쓴 글을 두 번째 줄 중간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걸 이걸 불온 표현물 소지죄로 해석하면 유추 해석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40번 주류 술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와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시키는 거 역시 유추 해석이고 글자도 몰라 주류만 판매 안 되잖아. 근데 왜 안주는 왜 섞어 여기다. 그 다음 42번 증언 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는 거 적용 안 됩니다. 이건 형사소송법에서 볼 일이야. 형사소송법 시험에도 나왔고 한번 형사 절차에서는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 줘야 되지만 국회에서의 증인한테는 증언 거부권 고지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43번도 시험에 나온 거죠.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 지역에서 그러니까 횡성이 아닌 홍성에서 사육되다가 도축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횡성에서 살다가 거기 사육하다가 잡았습니다. 자, 이거 홍성 한우야, 횡성 한우야. 이걸 횡성 한우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이거 횡성 한우라고 표시한 거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죽기 전에 몇 개월은 횡성에서 살았으니까 이거 그래서 세 번째 줄 중간 특정 지역 횡성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이 됐다면 횡성 한우라고 표시해도 이거 위법 아닙니다. 그걸 위반으로 해석하면 유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다음 44번도 역시 폭행, 협박, 불법적 사실상 힘을 사용해서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보호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약취죄를 인정한 거 이것도 유추 해석입니다. 쉬운 말로 미성년자 혼자 원룸에 있는데 원룸에 들어가서 그놈을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도를 저지른 거예요. 강도를 저지를 당시에 한 5분 10분 동안 꼼짝 못하게 제압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부모로부터 뭐 이탈시켰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강도를 저지르기 위해서 잠깐 폭행협박한 걸 이걸 갖다가 약취 소위 유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45번도 마찬가지 피해자 갑과 인터넷 화상 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갑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 할지라도 이거 카메라 등용 촬영지 안 됩니다. 된다고 하면 유치해석이요. 왜 그런가? 이건 형법 강론, 이제 성폭력범죄를 볼 때도 나오는데 A와 B녀가 화상 채팅을 하면서 B녀는 이제 벗은 몸을 보여주지 소위 말하는 음란 채팅입니다. 만일 갑이 지하철 화장실에서 을녀의 뭐 용변 보는 모습을 갑의 카메라 갑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로 찍었다면 아 이게 바로 뭐 카메라 등용 촬영지예요. 그런데 A가 B녀와 음란 채팅을 하면서 B녀의 몸을 찍은 것은 그건 B녀가 자기 카메라로 찍어서 A한테 보내준 파일을 A의 모니터에서 보면서 A의 카메라로 찍었지만 A의 카메라로 찍은 건 A의 모니터이고 원래 B녀의 몸을 찍은 카메라는 누구 거예요? B 거잖아. A가 B 모습을 찍은 게 아니라 B가 B 자기 모습을 찍은 걸 보내준 거거든. B가 촬영한 거지 A가 촬영한 거 아니라고. A가 촬영한 거 아니라고. 이걸 A가 촬영했다고 해석하면 유치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51번 아까 봤던 그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그 자의 두 번째 줄 임원은 수례 당시 상업등기부에 이사감사 등으로 등기된 사람의 하나므로 세 번째 줄 등기되지 않았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한 임원도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등기가 안 됐는데 왜 임원이야? 임원이 되면 등기가 돼야 되거든. 따라서 28페이지 맨 아래 한 장 잠깐 넘어가서 28페이지 맨 아래 판례를 보면 5번 판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이 임원지위를 상실하거나 임원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줄그세요. 조합임원으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라면 등기가 있는 상태이고 또 실질적으로 조합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왔다면 자 이거 공무원 뇌물죄 공무원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판례와 앞에 페이지 판례의 핵심 키워드가 뭐야? 등기된 놈은 뇌물죄 공무원이고 등기 안 된 놈은 뇌물죄 공무원 아니다. 등기가 안 됐으니까. 다시 52번 번위치로 가서 52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도 없이 신분 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건 뭐 부정사용지 안 됩니다. 왜? 신분 확인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이거 부정사용지 안 되고요. 부정사용돼 된다고 해석하면 유치해석이지. 그 다음 55번 아까 봤던 그거죠. 청소년 음란물에 청소년처럼 보인다고 무조건 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 그 여자가 성인인데 딱 봐도 청소년처럼 보여야 청소년 음란물이지. 두 번째 줄 뒷부분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돼야 청소년 포르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소 약간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 포르노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포르노는 일본 애들이 많잖아. 일본 애들이 포르노 많이 찍잖아요. 거기 보면 그 주로 이제 일본 애들은 여고생 옷 입혀놓고 뭐 강간하고 이런 포르노가 많은데 그 여고생 옷을 입혀놓은 여자가 여고생이 아니야. 성인이에요. 근데 딱 봐도 진짜 어린 여고생처럼 보였다면 청소년 포르노라 할 수 있지만 얼핏 봐서 청소년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릴 정도라면 이걸 아동 청소년 포르노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58번 이건 아까 횡성한우와 비슷합니다. 국내 지역의 특정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을 막 만든 홍삼을 주얼요리해서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 명에 특정 지역 명칭 예를 들면
인삼으로 유명한 데가 금산이잖아요. 금산 홍삼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이걸 뭐 이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인삼에서 섞었으니까. 그렇죠. 금산에서 섞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62번. 이것도 사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있어야지 형법에까지 올 판례는 아닙니다. 소위 공범중 일부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제기 효력은 타 공범자한테 미치지 않지만 뭐만은 시효 정지의 효력만은 미치거든. 그때 공범은 공범이어야지 대항범처럼 필요적 공범은 공범이 아닙니다. 대항범은 정범이에요. 초보들이 지금 죄형법정지 보면서 많이 당황하는데 할 수 없어요. 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해 안 되면 초보들은 그냥 넘어가요. 한 장 넘어가서 유추해석 확대 해석에 관련된 최근 판례들 맨 아래 5번 판례는 조금 아까 봤고 다음 페이지에 6번 판례 전기통신금융사기 소위 말하는 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용 계좌로 송금 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용 계좌 명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 이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미 범죄 다 끝난 뒤 받은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즉 A가 B를 보이스피싱으로 엮어가지고 보통 얘들은 소위 뭐 가짜 남의 그 소위 계좌를 많이 사용하면 자기 계좌는 못 쓰지 자기 신분이 노출되니까 그래서 소위 남의 계좌 돈 주고 사거나 몰래 뭐 주소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게 갑 계좌라고 합시다. 그래서 A가 B를 속여가지고 B가 여기 1,500만 원을 입금을 했고 이 입금된 뒤 여기까지가 무슨 죄예요? 이게 무슨 죄야? 사기죄지 뭐야? 사기죄. 속여가지고 돈 넣으라고 한 사기죄. A는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고 입금이 된 뒤에 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갑의 신상 정보를 찍고 돈을 인출하고 하는 건 나중에 죄수론에서 보겠지만 이건 불가벌적 사후 행위예요. 별도의 죄가 안 됩니다. 사기는 이미 이때 다 끝난 거고 사기친 돈을 찾는 건 또 사기가 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지.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아니고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7번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보면 두 번째 줄 그 부분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등을 도달케 하는 범죄가 있는데 출신 부분 뒷부분 통신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도달하게 한 행위를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도달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30쪽 맨 아래 14번 30페이지 맨 아래 14번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했다면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니냐. 치과의사는 이빨을 건드려야 되는데 보톡스는 이건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니까 아까 의사가 한의사 짓을 해도 안 되고 한의사가 의사 짓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라 했습니다. 그럼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넣는 것도 이거 의료법 위반일까? 얼핏 생각하면 보톡스는 성형외과에서 놔야지 치과가 왜 놓냐? 이 치과도 장난 아닙니다. 이빨과 여기 연결된 근육들도 많고 그 근육들을 손봐야 할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보톡스는 무슨 성형외과 의사만 놓는 게 아니라 치과의사도 모든 근육이 다 턱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보톡스를 놓는다고 해서 이걸 의료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는 거야. 필요하면 치과의사도 보톡스 놓을 수 있는 거거든. 따라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했다 해서 이걸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면 유추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20번 판례 식품위생법상 식품은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
따라서 세 번째 줄, 과거에는 식품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한 걸 나중에 뭐 세월이 흘러서 식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중간, 양파와 건고추를 과거에 식품으로 안 보다가 뭐 식품으로 보는 거, 이거 뭐 이걸 유추해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양파와 건고추 당연히 식품 아닙니까? 식품으로 보는 거 유추해석 아니고요. 역시 한 페이지 넘어가서 32페이지 맨 아래 판례, 소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뉴스에 한번 났어요.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지 가가지고 이 자식이 옷을 벗었는데 전자발찌가 발에 차 있는 거야. 몰랐던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전자발찌를 찬 놈이 뭐 이혼을 해야 될지 그건 둘이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이 전자발찌가 소위 말하는 GPS거든.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전자발찌 찬 놈이 왜 성폭력 범죄를 또 저질렀느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전자발찌가 무슨 뭐 손오공처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전기가 올라가지 못 저지르게 하는 그게 아니야. 단순히 그냥 뭐 그 인간이 몇 시에 어디 있는지 GPS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거에 불과한 거거든. 그래서 자기 위치가 계속 실시간으로 찍히니까 거기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기가 범인이라는 게 금방 탄로날까 봐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성범죄에 예방 효과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 좋은 거지 전자발찌 그 자체가 성범죄를 못 저지르도록 하는 그런 물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간혹가다 뭐 휴대폰 통화 안 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GPS 휴대폰도 안 되고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위치 추적을 못하도록 했다면, 자 이것도 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기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야 한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꼭 전자발찌를 잘라버려야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추적할 수 없도록 뭐 GPS 추적할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가서 추적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전자발찌법 위반입니다. 효용을 해한테 해당돼요. 자, 아까 미뤘던 것들 다 봤고 다시 그럼 한시법으로 갑시다. 38쪽 한시법. 한시법이 뭐요? 1시간 동안 적용되는 법. 한시법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뭐 크게 나누면 여기 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이제 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이 있습니다. 협의의 한시법은 법이 시행될 때 시행하면서 이미 폐지 날짜가, 법이 폐지될 날짜가 정해져 나온 거. 예를 들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라고 해서 시행 당시부터 폐지 날짜가 그냥 찍혀 나오는 걸 협의 한시법이라고 하고, 광의 한시법은 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다 광의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한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는 분명해. 이런 것들을 광의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뭐 협의의 한시법이건 광의 한시법이건, 자 한시법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시행됐다고 합시다.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폐지됐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2월 5일날 한시법에 위반 행위를 했고 만일 3월 10일날 이거 재판을 한다면 위반 행위를 할 당시에도 법이 살아있고 재판 당시에도 법이 살아있으니 만일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돼. 문제는 이 인간이 한시법에 위반된 건 12월 14일이었는데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을 받은 건 그 이듬해인 2016년 4월 12일 날 공소가 제기됐다면 요 인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이 행위 당시에는 법이 살아있으니까 행위시법이 4월 10일까지 쫓아와서 적용되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나? 과거의 법이 현재까지 쫓아와서 적용되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추구표라고 그랬죠. 추구표. 현재 법이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되는 걸 소구표. 과거 행위 당시의 법이 지금까지 와서 적용되는 걸 추구표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추구표를 인정하게 되면 소위 뭐 행위시법이 적용되니까 행위 당시에는 법이 살아있으니 당연히 뭐 처벌이 되는 거고 만일 추구표를 부정하게 되면 추구표를 부정하게 되면 추구표를 부정하게 되면 현재 법이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불벌로 가게 됩니다. 뭐가 원칙일까? 인정설이 원칙이에요? 부정설이 원칙이에요?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원래 추구표 부정설이죠. 왜? 행위 당시 법보다 재판 당시 법이 더 유리하니까 유리한 법을 소급 적용하고 추구표를 부정해서 소급표가 있으니까 추구표가 부정돼서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다수설이란 형법학자 여럿이 인정하는 학설이 다수학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조금 희한한 학설을 들고 나옵니다. 소위 동기설. 판례 입장이야. 판례는 이제 대법원이 인정하는 학설. 이게 판례죠. 이 동기설을 들고 와서 우리 대법원은 상황에 따라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해야 할 경우도 있고 추구표를 부정해서 불벌로 가야 될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처벌되고 어떤 경우가 불벌이냐. 소위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한시법이 폐지된 것은 이건 뭐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해야 되지만 법적 견해가 변경돼서 한시법이 폐지된 경우에는 이때는 추구표를 부정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결국 대법원 판례 입장대로라면 사실관계 변경이면 뭐 지옥이고 법적 견해 변경이면 천당 아닙니까? 무죄로 무죄는 아니고 면소로 풀려나지. 행위 당시에는 처벌 규정이 있었으니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 때 해당돼서 이제 면소 판결로 풀려나는 거거든. 여기 무죄는 아니고 면소로 풀려나느냐 감방을 가야 되느냐 지옥과 천당을 구별하는 게 바로 사실관계 변경이냐 법적 견해 변경이냐 이건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사실관계 변경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나왔지 시험에. 대여섯 번은 나왔지. 그럼 뭐가 사실관계 변경이고 뭐가 법적 견해 변경이냐. 사실관계 변경은 핵심이 그거요.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한시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입장은 바뀐 거 없어요. 국가의 입장은 불변인데 처벌하고자 하는 국가 입장은 불변인데 말 그대로 사실관계가 변경돼서 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를 이걸 사실관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계엄령의 해제예요. 계엄령의 해제. 자, 지금 일본 놈들이 드디어 독도를 먹으러 왔습니다. 당연히 맞서 싸워야지. 자, 이때 바로 뭐 일본과 맞서서 지금 해전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 도심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시위를 하면서 일본한테 독도를 넘겨주고 전쟁을 멈추라고
화염병을 던져대고 하면 국가는 지금 일본하고 싸우는데 부딪혀 죽겠는데 일본한테 우리 안 됩니다. 아, 박살 나고 일본하고 붙으면 1대1로 붙으면 박살 난다고 정말 이순신 같은 장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박살 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지금 밀려가지고 독도를 뺏기게 생겼는데 이 화염병 던지고 지랄을 하면 어떡하느냐고 후방에서.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뭐 함부로 집회 시위하는 것도 싸그리 갖다 처벌해버립니다. 국가 정신없어 죽겠는데 전쟁이 끝난 뒤 하든가. 그러다가 이순신 같은 해군 명장이 나와가지고 일본을 아작내고 전쟁이 끝났다고 합시다. 바로 그때 전쟁이 끝난 것은 뭐 계엄령 시행 중에 후방에서 불법 집회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국가 입장은 바뀐 바 없어. 단지 일본과 전쟁이 끝나서 이제는 뭐 계엄령이 필요가 없어져서 계엄령이 해제됐다. 이게 바로 뭐 이게 전형적인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국가 입장, 처벌하고자 하는 국가 입장은 변한 바 없기 때문에 처벌해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런데 소위 미성년자 이성훈습, 소위 청소년보호법이 처음에는 미성년자를 숙박업소에서 재워주면 무조건 처벌했어. 미성년자. 왜? 바로 그 미성년자들이 남녀가 자면서 성관계를 맺고 여자애가 임신하니까 낙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자 녀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돈은 없으니까 처음 한번 이렇게 발 들여놓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 마찬가지야. 소위 그 뭐라 그래? 한번 그쪽으로 가면 힘이 그쪽으로 쓸리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두 번째부터는 쉽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를 막기 위해서 미성년자를 아예 재워주지 말아라. 무조건 재워주면 여자의 한 명을 재워줬건 남자의 세 명을 재워줬건 무조건 처벌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남자의 세 재워준 게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이것까지 처벌하느냐고. 도대체 원래 취지가 뭐예요? 남녀 미성년자가 차다가 성관계하고 임신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을 갖다가 남자애들 3명 재웠는데 막 처벌하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 실수. 국가가 이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뭐 잘못이었다는 뭐 반성적 고려에서 국가 입장이 처벌해서 불처벌로 국가 입장 자체가 바뀐 거예요. 뭘로? 불벌로. 그래서 남자 미성년자 3명, 여자 미성년자 2명 이렇게 재우는 건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까지 처벌한 것이 잘못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불벌로 입장을 바꿨다면 여태까지 남자에만 재워진 걸 처벌한 것 자체가 잘못이잖아. 잘못. 바로 그 잘못을 깨닫고 입장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게 바로 법적 견해의 변경이야. 처벌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거든.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미성년자를 무조건 처벌하다 모르만 혼숙만 미성년자 남녀 미성년자 혼숙만 처벌하고 뭐 나머지는 처벌하지 않기로 바꾼 거. 이게 바로 법적 견해의 변경이에요. 뭐가 사실관계의 변경이고 뭐가 법적 견해의 변경인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들을 보는 거야. 개뿔도 모르는 주제에 판례를 보면 뭐 하겠어? 거기 판례 정리.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본 사례들 추구표를 부정해서 옆에다 땡땡하고 뭐 불벌 추구표를 부정하기 때문에 처벌 안 한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거야. 거의 대부분 소규모 종교 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로 변경된 경우 즉 이것까지 용도 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안 받는 걸 처벌했었는데 이것까지 처벌한 건 국가가 너무했다. 실수로 처벌했다. 반성적 고려에서 바뀐 겁니다. 2번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허용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거. 이게 지금
정승희 교수가 빼다가 너무 뺀 거야. 너무 뺀 거야. 핵심을 빼먹은 거야. 청소년 숙박업소 무조건 처벌 안 합니까? 이성 혼습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거지 싸그리 처벌 안 한 거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 혼습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제외한 거. 요게 바로 법적 견해 변경이고 4.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사전 검사 대상에서 견육, 개고기, 견육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삭제합니다. 뭐 개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세요. 형법 강의실에서만 아 개야 우리 한민족이 5000년 동안 몸이 허할 때 여름에 잡아먹는 음식죠. 음식인데 아 그거 잡아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처벌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500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었는데 어? 그걸 처벌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견육 진열하는 걸 처벌하지 않기로 바꿨다면 이거 뭐 여태까지 처벌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바뀐 겁니다. 플러스 견육 밑에다가 줄 긋고 닭고기도 마찬가지야. 닭고기도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서 빼버린 거. 이것도 견육, 닭고기 둘 다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형벌 2년 이하의 금고인가 이렇게 처벌하도록 돼 있는 걸 뭐 감치로 바꿉니다. 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뭐라 그랬어? 빚 못 갚는 건 죄가 아니다. 따라서 민사 재판에서 이제 그런 놈이 있거든 전두환처럼. 네 갖고 있는 재산 얼마냐? 법원이 갖고 있는 재산 다 까봐. 이게 이제 재산 명시거든. 그랬더니 전두환이 뭐라 그랬어? 27만 원밖에 없다. 이건 법원을 희롱한 거지. 바로 그 명시기일에 재산이 얼마인지를 명시하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명시도 안 하고 개기면 2년 이하 징역인가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민사채무불이행을 처벌한 거거든. 나중에 반성적 고려에서 뭐 채무불이행을 처벌한 건 잘못이라고 반성하고 뭐 감치로 바꾼 거야. 처벌을 형벌을 뭘로 감치로 바꾼 거죠. 그것도 뭐 20일 이내 감치인가 굉장히 짧게 바뀌어요. 2년 이하의 징역에서 엄청 가볍게 바뀌었는데 이것도 법적 견해 변경이고 6. 계량법 시행령에 의해서 화학용 부피계는 검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검정 제도 폐지한 거 법적 견해 변경이고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폐차 시 폐차의 부품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 이걸 재사용하면 처벌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 왜냐하면 이제 폐차하는 부품을 잘못 사용하면 뭐 자동차는 위험하잖아. 그 부품이 잘못돼가지고 사고 나고 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은 소위 보장을 못하니까 괜히 이런 거 끼었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뭐 자원절약 아나바다 쓰고 또 쓰고 이런 자원절약 차원에서 그런 걸 막 버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 여태까지 그걸 아깝지 않고 막 버린 게 잘못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제 어지간 모든 부품 다 나냐. 다시 재활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부품들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요게 아껴 쓰는 걸 처벌하는 한심한 짓을 하다가 실수로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바꾼 거예요. 법적 견해 변경이죠. 그 다음 페이지는 별로 볼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삭제된 거 이것도 법적 견해 변경으로 바뀐 거고요. 20번 판례가 바로 그거죠. 뭐 형법 상해죄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소위 특수상해 같은 것들 폭처법을 삭제하는 대신 구성요건을 형법 특수상해 1항을 신설하면서 뭐 폭처법보다 특수상해 규정이 조금 형벌이 당연히 낮게 규정한 거 이거 뭐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무식하게 처벌하던 과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낮춘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 견해 변경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최근 판례고 그 다음
사실관계 변경에 불과하다고 본 판례 과로 추구표 인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다 처벌 이건 처벌합니다. 개연포고령의 해제 사실관계 변경이고 소위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영업시간 기간 해제 제한 해제 이건 뭐냐면 이제 개업령하고 비슷한 게 과거에 소위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원유를 수입을 못했어. 중동 애들이 쌈박질 하느라고. 그러니 원유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거든. 심지어는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상공부 장관을 특명을 내려서 너 무슨 수를 쓰건 무조건 나가서 원유 100만 배럴 구해와. 다 100만 배럴을 구할 때까지 너 귀국도 하지 마. 그리고 장관을 해외로 내쫓았어. 여기저기 구걸하다 실패해서 이제 한 100만 배를 막 수입해오고 그럴 지경이야. 그래서 지금 원유가 없어가지고 상공부 장관이 이 세계 거지처럼 가서 원유를 구걸하고 다니는 마당에 전기, 옛날엔 전기가 다 그 벙커시유로 발전소 돌려가지고 화력발전소 돌려가지고 전기를 뽑았거든. 그 힘들게 수입한 원유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 유흥업소에서 24시간 뭐 네온사인 팡팡 때려대고 하면 뭐 그 아까운 전기를 다 쓰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유흥업소 단란주점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밤 12시에는 네온사인도 켜지 말고 영업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이제 중동전쟁이 끝나서 다시 원유 수급이 원활화되면서 그 12시 넘어서 영업하지 말라는 제한시간을 해제하죠. 자, 사실관계 변경이야 법적 견해 변경이야 뭐겠어? 사실관계 변경이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원유 수급이 원활화됐다는. 이걸 구별하는 필살기가 있어. 뭐가 사실관계 변경이고 뭐가 법적 견해 변경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야간 영업 제한하고, 에너지가 없는데 야간 영업 제한하고, 요즘 이제 여름에도 제한하죠? 에어컨 팍팍 틀고 문 열어놓고 하면 처벌하잖아? 바로 그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땐 또 제한할 수 있고, 위반하면 또 처벌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처벌합니다. 왜? 처벌하고자 하는 국가 입장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건 뭐야? 처벌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반성적 고려. 반성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처벌도 해야 해? 안 해. 실수하는 게 잘못, 처벌하는 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또 처벌하겠습니까? 일본 놈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저것들은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반성을 안 한다는 건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 주변 국가 침략하고 또 못된 짓 할 놈들이거든.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처벌 안 할 겁니다. 왜? 처벌 자체가 잘못이었으니까. 그러나 이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처벌할 거야. 왜? 처벌하고 전 입장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사정이 바뀌었다 뿐이지. 3. 부동산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 인원수 제한 규정 폐지되는 거. 이것도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그놈의 부동산.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손을 대고 있지만 간단해. 부동산 투기 잡는 건 뭐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놈 세금 500% 팍팍 때려봐. 어딜 두 채 세 채씩 가도 어떤 새끼는 100채를 갖고 있대. 이게 뭐야? 아 돈 넣고 돈 먹기야. 도박판이야 뭐야?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어? 두 채는 200%, 세 채는 300, 네 채는 400%, 다섯 채 갖고 있는 놈 500% 때려봐. 어딜 다세대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놈이 나와. 어? 하도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니까 이 중개사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자기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얘들을 소위 떴다방에 보내는 거야. 부산, 대구, 광주 막 보내는 거야. 그러니 중개사 한 놈이 직원을 20명을 고용하면 중개사 20명이 나오는 꼴이 되는 거야. 지방에 가서 떴다방 부동산 투기 들먹거리고. 그래서 국가가 뭐 한 명의 부동산 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3명까지로 제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부동산 투기가 조금 뭐
잠잠해지면서 이 제한 규정이 폐지된 거지. 사실관계 변경이에요. 4. 한국통신공사가 저기상 정부 투자기관에서 제외된 거. 요건 아까 얘기했던 그 특가법과 관련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죄인데 공무원 중재인 아닌 뭐 공사 직원들도 요거 공무원일까? 회사원이지 공무원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 공사 직원을 무조건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한 건 이거 헌법 위반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이죠. 그 뒤 특가법이 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공사 직원들은 다 공무원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뭐 공사 직원 중에서 임원급 직원들 간부 직원들만 공무원으로 보고 일반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본다는 건 곧 뭐야?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거지. 그런데 한국통신공사가 공사였다가 이 공사가 뭡니까? 국가가 주식회사를 세우고 그 주주를 국가가 다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국가가 세운 회사지. 그런데 그 주식을 국가가 개인한테 다 팔아버렸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삼성처럼 그냥 일반 회사가 된 거지. 따라서 공사였던 통신공사가 KT로 바뀌면서 이건 뭐 공사가 아니라 일반 회사거든. 일반 회사니 당연히 뭐 공무원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지. 뇌물죄. 이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다 팔아버렸다는 뭐 사실관계 변경 때문에 공사에서 일반 회사로 바뀐 거지. 지금도 통신공사를 뺀 나머지 공사 직원들은 뭐 지금도 처벌해. 지금도 처벌해. 통신공사만 이제 해체되고 또 하나 해체된 게 있지. 담배인삼공사도 담배인삼공사에서 KTNG로 일반 회사로 바뀌었어. 이제는 임원급 직원도 뇌물죄는 안 돼. 그 대신 공무원이 아닌 자가 받으면 성립되는 뇌물죄가 뭐지? 뇌물죄는 아니지만 이름이 다른 뇌물죄보다는 좀 가벼운 범죄가 있어. 공무원 아닌 자가 뇌물 받아 먹으면 무슨 죄예요?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는 될 수 있어도 뇌물죄는 안 되는 걸로 바뀐 겁니다. 다 사실관계 변경이에요. 그 다음 6.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 제도가 폐지된 거. 지정차로는 지금 없어졌지만 고속도로엔 지금도 있어요. 지정차로 제도라는 건 옛날에 요 차선이 이제 보통 한 3개 정도 있으면 여기는 조그만 승용차 택시, 여기는 봉고차나 조그만 화물트럭, 여기는 버스하고 대형 트럭 이렇게 다녔어. 그래서 얘들이 이 차선으로 오면 바로 이게 지정차로 위반이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딱지 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폐지됐는데 뭐 옛날에 화물차는 늦게 가고 뭐 시간 걸리고 그래가지고 폐지됐는데 지금 화물차들도 잘 달려. 잘 달려. 지정차로 제도 폐지된 것은 이건 뭐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곧장 넘어가서 수입 냉동감자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폐지하고 유통기한 규정을 자율화하도록 한 거. 이것도 사실관계의 변경이죠. 10번 옆에다가 플러스 하나 똑같은 식물 유자차 배합기준 폐지한 것도 마찬가지로 요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아, 감자, 유자차, 식물성은 사실관계 변경. 조금 아까 봤던 뭐 개고기, 닭고기, 동물성은 뭐 법적 견해 변경. 법적 견해 변경.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17번 누설한 군사기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문으로 저하되거나 군사기밀에서 해제된 거. 기밀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뭐 기밀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냥 뭐 기밀에서 해제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15년, 25년마다 기밀에서 해제된 거 다 공개하잖아요. 그 중에 일부 이제 그 전두환 시절에 그 전두환이 저지른 그 행위들이 다 공개되고 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 흥분했고
케네디 죽은 건 조만간에 공개할 건데 그것도 50년인가 얼마를 정했지 아마. 그 공개될 때가 다 됐어. 케네디 죽인 놈이 누군가 하는 거 공개할 때가 됐는데 바로 그 시간이 50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이상 비밀로 지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뭐야 다? 시간이 흘러서 비밀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뭐 사실관계 변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에 백지형법 소위 구속요건의 일부가 백지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지. 중립명령 위반죄. 이 중립명령 위반죄라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또 랴오이다오에서 전쟁을 벌였다고 합시다. 청일전쟁에서는 중국이 박살났죠. 자,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중국이 이길 겁니다. 중국이. 군사력은 중국이 우위지. 미국 다음 러시아 뭐 중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겠지만 중국은 이길 겁니다. 뭐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였을 때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이나 일본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말라라는 소위 중립 명령을 내리면 중립을 지켜야지 일본이 밉다고 해가지고 중국 편에 서가지고 일본한테 전쟁을 하고 전투행위를 하고 하면 이게 바로 뭐 이게 바로 중립명령 위반죄거든. 이때 중립명령 위반죄는 외국 간의 교전이 있고 첫째, 둘째 외국 간의 교전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중립명령을 발하지 않으면 중립명령 위반죄라는 구속요건은 완성이 안 된 거야. 백지 상태지. 바로 이 대통령의 중립명령이 발해지면 중립명령 위반죄 구속요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 중립명령이 폐지되고 중립명령 위반죄라는 건 사라지지. 백지형법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시법의 일종이라는 걸 알 수 있지. 한시법의 일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백지형법도 구속요건의 전부 일부를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보충하는 걸 이걸 백지형법이라고 하고 우리 형법의 대표적인 백지형법이 중립명령 위반죄입니다. 백지형법은 대부분 뭐 한시법이 됩니다. 이때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법률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죠. 자, 그 다음에 장소적 적용범위 지금까지 본 게 뭐였지? 시간적 적용범위 본 거죠. 소급표 금지, 행시법주의 그리고 시행되다 폐지된 경우 이거 적용할까 말까 하는 이런 한시법 등을 본 겁니다. 장소적 적용범위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